외환불안은 요즘지는 알고 계시죠? 몰라요. 그래도 만두가 또 있잖아요, 여기에. 만두 뭐 대표적인 냉동식품이죠. 그렇죠. 아, 오늘은 이걸로 이제 라비올리. 라비올리? 네. 이태리 만두? 네, 이태리 만두. 어, 만두 가지고. 채소면 채소 조금 하고, 이렇게. 제가 물만두처럼 이걸 약간 삶을게요. 근데 물만두가 없어가지고 물만두 사면 좋겠는데, 네. 없어서 그냥 이 만두 샀는데. 아, 보이는 대로 사셨어요? 네, 뭐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네. 여섯 개만 할까요? 네네. 두 개씩 먹게? 네. 우선 만두를 삶고. 만두를 살짝 한 2분 정도 데친 것 같거든요. 네. 너무 오래 하면 터지니까. 네. 찬물에 헹 거야? 이게 물기가 아예 완전 없을 때 여기에서 네. 던져 놓으면. 만두하고 아, 만두하고 붙어버려요. 아, 그래서 네. 예, 물에 잠깐 담궈 놓고 네. 이렇게 네. 하면 몇 인분 정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요? 네. 요 정도쯤 하시면 한 3인분? 3인분? 네. 지금 만두 라비올리를 하면서 1인분 정도가 들어갈 거고 네. 나머지 가지고 저기 우리가 뭐 다른 거 응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중분해서 녹이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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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밀가루 들어갑니다. 밀가루를 한 스푼, 두 스푼. 근데 이거를 제가 할 때 아까 네. 이 버터를 조금 되게 천천히 약불에 녹였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이게 버터가 열을 받으면은 갈색으로 네. 변해요. 아, 탄 것처럼 되거든요. 그런 색깔이 좀. 그러니까 이 비율은 밀가루하고 버터를 1:1로 하든지 아니면 밀가루가 버터보다 조금 적게. 네. 그래서 이게 딱 했을 때 적당한 게 딱 이게 몽글몽글 이렇게 된 상태예요. 네. 이렇게 돼 버리면 묽은 거고. 이렇게 해서 그게 처음에는 몽글몽글하게 됐다가 네. 이게 약간 오래 볶으면은 이게 물처럼 이게 좀 흐물흐물해지거든요. 아, 약간 오래 볶으면 이걸 덜 볶으면 밀가루 네. 맛이 나더라고요. 네네네. 네. 이거는 네. 덜어놓고 라면은 여기다 좀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유를 넣고 오. 풀어주면서 끓여요? 네. 그다음에 그 버섯 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버섯을 끝둥 밑둥 자르고요. 네. 자르고. 그 소마스 좀 뿌려주세요. 아, 뿌려요? 이 정도면 그 우리가 저기 크림 스파게티 먹을 네. 때 좀 정도가 되겠죠? 네. 간은 안 해도 되나요? 그래요.
그리고 그 재료, 오늘 재료에 보면 네. 스프가 있죠. 네, 이거. 이걸 제가 왜 같이 이렇게 나열을 했냐면, 근데 복잡하잖아요. 네. 손에 드셔도 돼요. 아, 정말요? 네. 다가 또 안 들어가면. 그 달콤하고 깊은 맛이 안 나요. 그 다음에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네. 파슬리 가루. 아, 이전에도 어느 요리에 한 번 신청했는데. 네. 그죠? 네. 조금 넣죠. 버섯 넣고. 조금 넣고, 이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농도 봐가면서. 네. 생각보다 생크림만 넣고 우유 넣었는데도 제법 걸쭉하게 되네요. 네. 마늘을 넣고 접시 하나 준비해주세요. 네. 이거 괜찮죠? 네. 와, 뽀얀 만두가 됐습니다. 근데 파스타가 원래 이제 통칭한 이름이고 그렇죠. 파스타 다음 이제 안에 스파게티, 링귀니 펜네, 마카로니, 어우, 많이 한다. 라비올리. 라비올리도 그 중에 하나라고. 후실리. 뭐야. 갑자기 총명해지는데요? 총명탕 드셔. 어, 요리 앞에서 총명해지는데? 네, 이렇게, 이태리 요리, 또 프랑스 요리에 많이 등장하는 라비올리를 활용한 크림소스 후연 만두 만들어봤습니다. 이 팀장의 편의점 요리는 계속됩니다. 쭉!